안녕하세요. 청담 우리들병원 병원장 배준석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자증에 대해서 치료를 받기를 원하시고 또 치료에 대해서 고민하시면서 올려주시는 질문 가운데 가장 많은 질문이 들어오는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외래에서 환자를 보면서도 비슷한 내용의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나쁜 인들을 제거하면 우리 몸에 조직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몸이 더 약해지지 않나 하고 이제 걱정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인데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하시는 것이 착한 인대, 정상인대 우리가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쁜 인대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이가 썩었어요. 안에서 썩고 있고 기능을 못하고 주변 뼈까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병이라고 얘기해야 되고 내 원래 이빨이었기 때문에 아껴 쓰고 보호하고 할 것이 아니라 빨리 치료를 하고 임플란트를 하거나 덮어 씌우거나 해서 그 병이 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은 치료 개념인데요. 우리가 척추관 협착증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서 인대가 두꺼워져서 신경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뼈나 관절은 절제를 하지 않고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나쁜 인대만을 제거를 해줍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인대만 제거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 인대가 원래 했어야 될 기능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뼈를 좀 안정화시켜주고 움직일 때 허리를 좀 지지해주는 역할이 좀 약해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래 있던 자리에다가 인공인대로 재건을 해줍니다.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 이 인공인대로 재건해주면 이것이 영구적이냐, 나중에 갈아껴야 되는 게 아니냐, 중간에 끊어지는 것이 아니냐, 세 가지를 이제 많이 걱정하시는데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전에 우리들 병원에서 거의 한 15년 전에 스탠퍼드 의과대학과 동물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인공인대가 얼마나 빨리 자라고 얼마나 몸에 빨리 생착이 하는지를 실험을 했었는데 바로 한 3주 정도가 지나니까 거의 원래 있던 인대의 역할과 비슷한 정도의 강도를 회복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넉넉하게 한 2배 정도는 좀 안정을 하자 해서 저희가 이 수술하고 난 다음에 4주에서 6주까지는 허리 보조기를 차고 허리를 굽히거나 비틀거나 땅바닥에 앉거나 하는 허리에 스트레스 가는 행동을 조금 피하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한 3주에서 6주 고 사이쯤에 이것이 완전히 내 몸의 일부로 생착을 하게 됩니다. 원래 있던 인대와 같은 기능의 강도를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는 억지로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가끔 엑스레이 찍고 나서 이게 끊어진 게 아니냐고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이 수술에 대해서 별로 경험이 없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인대가 엑스레이 사진에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인대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하고 엑스레이 표지자를 거기다가 표시를 해둡니다. 그러면은 선같이 아주 가느다란 선이 하나 보이죠. 그것을 이제 엑스레이 찍어서 가느다란 선이 하나 있고 그것이 꼬불꼬불하고 끊어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게 끊어졌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인대는 이미 그 자리에 잘 생착이 돼 있고 거기 인대가 들어가 있다는 표시를 거기다가 해둔 겁니다. 그래서 그 표지자가 끊어지거나 비틀어지거나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인대는 6주 지나면은 내 몸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수술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